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구형은 8년이었는데 선고는 2년 6월로 나왔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이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? 우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예. 문체부에 대한 어떤 부당한 인사 개입 같은 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 등에 대한 어떤 그 방해 업무 방해 행위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고요. 네. 그래서 형량이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. 그러나 또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 또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정원을 통한 불법 사찰의 그 혐의가 또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보여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컨대 이재용 씨를 갖다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을 준 게 아니라 강탈당했다는 식으로 이제 해서 형량을 줄여서 석방시키지 않았습니까? 네. 사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단순히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돈을 강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네. 결과가 났기 때문에 네.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 가중된 거죠. 그리고 모든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정점에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받고 지시한 그런 혐의까지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우병우라거나 이런 사람처럼 쉽게 석방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.